폐지를 줍던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욱 기자입니다. 대낮 도심 도로를 질주하는 택시 앞으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느릿느릿 도로를 건너는 80대 할머니가 보입니다. 택시에 치인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졌고 인근에는 폐지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80대 할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1km 떨어져 있는 도로. 높이 2m가 넘는 폐지 더미를 잔뜩 실은 손수레가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70대 할머니가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손수레를 몰자 놀란 행인과 차량들은 가까스로 비켜다닙니다. 왜 하기는 뭘 해야 그냥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벌라고 하지.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데다 무거운 손수레까지 끌고 다녀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고 또 주변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우게 됩니다. 지난해 도로에서 일어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1,8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